예, 오늘은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다음에 질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질서가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죠. 이 땅에 말씀 주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회복인데 이걸 좀 작게 본다 그러면 질서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질서를 잡습니다. 헷갈리는 것들이 질서를 잡습니다. 뒤죽박죽된 것들이 질서를 잡습니다.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중심 잡는 게 이제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거에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다. 중심 잡기,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요. 그게 중심 잡는 게 예배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래서 주신 게 은나팔이에요.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만 보고 그냥 우왕좌왕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고 제사장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 보내는 방법이 은나팔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이동할 때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부여받느냐. 은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중심 잡고 은나팔 소리 듣고 나중에 알겠지만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듣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동하면서 질서를 잡아나가야 된다. 이것을 민수기 10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질서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1절 2절 보시면 2절 보세요. 은나팔 두를 줬죠.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거 좀 분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 이퀄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대에서 내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게 예수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지는 목적이 뭐냐? 질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거기 나팔 재앙이 쭉 나와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 다음에 그 나팔의 내용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있죠. 세상에 나름대로의 자기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로 편입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질서가 회복이 된다. 질서 회복은 뭡니까? 세상 나라의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로 바뀌는 것. 이거 위해서 이제 종말 때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도면입니다. 도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냥 성막 중심으로 있으면 돼요. 중심은 있으니까. 근데 이동하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죠. 우리 삶의 내용에서. 근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나팔 소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홀로도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매스 미디어예요.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 다 같이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1대1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은 다 같이 듣잖아요. 성도가 다 같이 듣잖아요. 이게 매스 미디어. 200만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것인가? 세상의 소리 듣고 살 것인가? 미디어 소리 듣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것인가? 그 차이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 뭐 강하기 때문에 니네 부른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다.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듣는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훈련. 그게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지극히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린 바 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할 소리 두 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크게 보면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come, 오라고. 두 번째는 go out, 가라. 오라, 가라 그거예요. 오라, 가라.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팔 두 개를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며, 소집하는 게 뭐예요? come, 오라. 그 다음에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발은 뭐예요? go, 가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 듣고 모이고 나팔 소리 듣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뭐 결국 우리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 나팔 소리 울리면 모여라 그럼 모이는 거고 가라 그럼 가는 거고 이걸 또 교회로 예를 든다고 뭐죠? 다 같이 우리 회중으로 모이잖아요. 모여라 그럴 때 모이는 자가 진짜예요. 우리 차례기도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 주일 예배마다 모이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모여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선교를 위해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핑계 안 대고 아웃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죠? Go out. 가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미적되면 안 돼요. 미적되면서 뭐 또 핑계들면 안 돼요.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가야죠. 그죠? 내가 가야죠. 맨날 팔짱 끼고 뭐 제가 가면 딱 좋겠다. 맨날 이러죠. 아, 너는 꼭 가야 돼. 그죠? 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이게 이상한 애들이죠. 예수님 말씀도 요약하면 두 가지죠. 먼저 오라에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오라잖아요.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오는 거죠. 모이는 거. 그다음에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Go out. Go out. 나가라. 가라는 거죠. 가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Go out.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 이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일사불란해요. 나팔 소리 탁 소리 들리면은 착 모이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의 군사라 그러잖아요. 이거 훈련하는 거 이거. 오합지졸의 특징이 뭐죠? 소집하면 잘 안 오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예비군들 오라만 민방위 다 안 오죠. 민방위 가라 했더니 뭐 아줌마가 나가가지고 저도 돼요 뭐 이러고. 그러면 그게 당나라 군사지 그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정예군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여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모이고 가라 그러면은 왜 내가 가야 돼? 제가 재보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죽으러 가라도 가는 거고 그게 십자가의 정병이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 리더는 누구냐? 그 나팔 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뭐 나올 것이다.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두 개를 크게 불면 온 백성이 다 모이는 거고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된 리더들만 나오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리더란 누구냐? 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자가 리더예요. 그리고 두 개 부는 것과 하나 부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리더예요. 분별력. 그래서 리더들은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냐?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 리더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한 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리더 모임 따로 하잖아요. 리더들만 모여 그러면 착 모이죠. 내가 왜 가 토요일 날 이러면 그 리더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 리더가 아니죠. 더 작은 소리에도 그러니까 리더는 더 모이는 거예요.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 몇 번씩 얘기해야지 알아들을 것들을 한마디 알아듣고 그걸 미리 듣는 거죠. 미리. 그게 리더입니다. 천부장들은 한 번 볼 때 모이라 그러면 지도자들은 먼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 될 때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뭐 우리는 보통 알기로 이제 지혜를 달라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달라는 거지만 그 원문의 뜻은 그거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Give me a God listening heart. God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세심한 내용들을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못 듣는 거를 왕이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작은 걸 듣게 해달라. 그게 듣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간단한 겁니다. 잘 듣고 많이 듣고 하는 게 리더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거꾸로 돼버릴 때는 어떠냐면 잘 듣지도 않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요. 구분도 못하는 게 뭔 소린지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진짜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더는 교회 리더는 딴 게 아니에요. 뭐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잘 듣고 잘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세미난 소리에도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리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듣는 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어영부영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리더는 잘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럼 왜 말씀을 왜 이렇게 잘 들어야 되죠? 그래야 질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듣는 걸 통해서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깨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인데 두 가지죠. 이제 백성 입장과 리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질서가 회복이 되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말씀이 질서가 되는 교회. 그러면 백성 입장에서는 뭐 뻔하죠. 뭐 이것도 뭐 설명해야 되나.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리더는 잘 전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럼 교회는 돼요. 말씀이 질서를 주니까 전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백성은 잘 들어야 되고. 근데 리더는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 전해야 된다. 이게 잘 되면 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로 이제 길게 부는 거야. 소리를 나팔을 길게 불면은 가라예요. Go. 그리고 작게 부는 게 있는가 봐요. 이렇게 톤을 낮춰가지고 작게 불면은 Come, 모이라. 그런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족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렇게 크게 불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불면 모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 배웠죠. 간단한 거. 길게 불면 가라. 작게 불면 모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이제 중요한 게 질서 부여라는데 질서가 뭐가 있느냐. 5절을 보니까 처음에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먼저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세 지파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순서가 그래요. 1대가 동쪽 지파예요. 2대가 남쪽, 3대가 서쪽, 4대가 북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대가 어디예요? 동, 남, 서, 북.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순서가 동, 남, 서, 북. 시계 방향이에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렇게 불 때마다 그 순서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인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그거를 보고 그렇죠? 은나팔 소리를 분다고요. 불면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먼저 1대가 움직이고 2대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언약궤가 가운데 움직이고 그다음에 서쪽, 북쪽. 차례대로 쫙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혼돈이 사라져요. 일사불란해져요. 저 이번에 고성선교나 그 대만선교를 보면서 이제 나가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질서가 잡혀있는지. 조용해요. 그 어메이징 유. 뭐 눈에 띄는 사람은 없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요. 어메이징 보이스. 그래 조용하죠. 근데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흔들흔들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나오면 우왕좌왕하고 수군되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도는 걸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거 쉽지 않죠.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순서대로 동, 남, 서, 북 그 순서대로 도는 거라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엔 그죠. 다 돌고 소리 지르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있는 질서예요. 그 말씀이 있는 질서,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 우리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야. 그럼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가정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참 묘해요. 질서가 잡혀요. 묘하게 남편과 아내의 위치, 자녀들 회복이 되고 뭐 크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한 장 정도 읽기만 해도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게 능력이죠. 교회의 질서는 어디서 들어가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배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응답할 소리가 안 들리면 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저희 질서 얘기죠. 교회가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부르지도 않는데 막 뛰어나와요. 막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한다 그러고 막 그죠. 왜 날 안 시키냐 그러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을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승리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거죠. 말씀 들으면 승리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리고 뒤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뭐 질서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듣잖아요, 말씀을. 말씀 잘 듣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 들으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뜻이죠. 어머니를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거. 순종에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능력입니다. 근데 콩가루 집안은 어때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동생이 형패고 그러면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거는 뭐 어떡하죠? 그거 나중에 죽여버려야지 뭐.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요. 잘 보면 결국 모든 싸움은 선악과 싸움인데 선악과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선악과의 목적이 뭐예요? 뱀이 그러잖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너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즐기는 게 뭐죠? 맨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것. 모든 게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이냐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는 거야. 누가 주인이야? 너는 뭐냐? 내 눈에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보여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좋고 그런 걸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잖아. 옳고 그런 걸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잖아. 그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우상이에요. 그놈이 망할 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포장을 해요. 아, 나는 뭐 내 주관이 강하다니 고집이 강하다니 그 얘기야. 네가 우상이다야. 네가 그게 선악과의 매력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악에 오염돼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하나 예를 들어요. 게임 이제 리니지라고 있죠. 리니지 게임을 본다 그러면 서버에서 1등이 됩니다. 1등이 되면은 성주가 돼요. 성주가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막 세금도 걷어들여. 가만히 있어 세금도 내. 그리고 명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되려고 게임 아이템 막 쏟아붓고 그 게임 세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그게 미치잖아요. 우리 교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게임을 안 하시는가 보네요. 예. 안 하십니까? 리니지 아세요? 모르시네. 젊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경건한 것 같아.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그럼 됐어요. 그죠? 그렇게 됐다고. 해요? 저기 게임 아이템 많이 사는 사람 있는가 보네. 그죠? 이 짓거리들 하는 거래. 이 짓거리들. 그러니까 돈 버는 거죠. 게임 회사가 우리를 계도할 마음이 없죠. 게임 회사가 뭐 목사도 아니고. 게임 회사는 인간을 아는 거예요.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 간단해. 인간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면은 연락에 붙을 거 아니야. 막 돈 써가면서. 조금만 상식이 있다 그러면 게임 아이템에 돈을 왜 내, 거기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가상의 세계 속이라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쏟아 부어요. 게임 아이템으로 뭐 하루에 4천만 원 쓴 사람이 있다며? 우리 같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가상세계에 왜 4천만 원을 집어넣냐? 근데 걔는 아니에요. 4천만 원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전파할 때, 선포할 때. 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불면은 대적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겠죠? 왜 여리고성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 지를 때 무너졌는지 아시겠죠? 그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팔 불 때 무너진다. 이 그대로 됐잖아. 여리고에서. 그죠? 나팔 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무너지죠. 이게 신약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가든 네팔을 가든 인도를 가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의 견고한성이 무너져 내려요. 나팔 불 때 이런 큰 승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희락의 날에도 뭐 정한 절기에도 좋을 때도 나팔 불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 나팔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때는 뭐겠어요? 이 승리를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신 것은 오리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Amazing grace. Amazing you가 아니고 Amazing I가 아니고 Amazing grace를 찬송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한 가지만 알면 이게 다 뭐 줄줄이 나오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감사 나오고 찬송 나오고 Amazing grace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God works 항상 이기겠죠. 이게 이기는 법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뛴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겨요. 말씀이. 믿음이 이겨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법을 압니다. 지금도 말씀 안 듣고 뭐 삽질하고 다니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뛴다고 다 되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 나중에 허망함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러한 승리를 맛보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백성들도 그렇지만 참 전하는 자가 엉터리면 이것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아까도 백성은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전하는 자는 잘 전해라. 오늘 너무 설교가 너무 쉽나? 예, 잘 들으라. 뭐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할 수가 없어. 잘 듣는 걸 어떻게 어렵게 말할까? 그죠? 잘 들으라. 전하는 사람은 잘 전하라.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못 전할까 봐. 이 전하는 게 나팔 아무나 불면 안 되죠. 뭐 소주 마시고 난 다음에 병원 나팔 불면은 안 되죠. 그건 다 망하지. 그죠? 나팔은 제사장만 불라 그랬어요. 8절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두 개 불 때는 두 개 불어야 되고 하나 불 때는 하나 불어야 되고 길게 불 때는 길게 불어야 되고 낮게 불 때는 낮게 불어야 되고. 왜 그렇죠? 정확히 불자는 메시지에 혼란이 오면은 그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혼란이 상황의 혼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은나팔 뺏기는 거 안, 뺏기면 끝나요. 아, 적군이 블레셋이 뺏어가지고 그거 지멋대로 불어버리면 오합지졸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에 보면 그 방언과 예언 해석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방언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8절 9절에 만일 나팔을 분명하지 못한 소리로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해가 되죠 이제? 아, 대답 좀 해요. 되죠?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불 때 이게 공격 나팔이에요. 그러면 크게 두 번 쫙 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불다가 이게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에 힘이 없어서 불다가 뚝 떨어져. 그 콜록콜록 하고. 그죠? 그 니코틴 제사장이 계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 거야? 짧은 거야? 서로 묻다가 난 길게 들었는데? 난 짧게 들었는데?
길다니까 짧다니까 하고 멱 잡고 싸우면 이게 군대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당나라 군대지.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지 증거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명확하게 나팔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않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이제 설교가 방어 같아요. 그게 성경 읽는 게 더 쉬워. 성경 읽으면 이 뜻이구나 하고 국어만 잘해도 알겠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를 하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떠드는 흐릿한 나팔을 불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묻어버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된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그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이다 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설교는 무조건 선명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선명하듯이. 선명해지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질서를 잡아요. 근데 사람도 선명한 걸 싫어하잖아요. 선명한 거는 두 오와 낫이잖아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요. 회색적인 걸 좋아해요. 애매모호한 걸 좋아해요. 그래야 불순종할 수 있죠. 그 뿌리가 어디냐면 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나팔 소리 외치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자를 공격해요. 나팔 뺏는 거거든요. 메시지만 혼돈이 오고 메시지만 헷갈리기 시작하고 목사만 헷갈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난장판이 돼버려요. 특별히 말씀에서. 그럼 다 망합니다. 정확히 들려야 돼요.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안 들리고 신앙생활 하면 곧 타락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말씀은 들려야 돼요. 정확히 들려야 돼요. 들리는 곳이 있어요. 들려야 돼요. 쿠데타.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쿠데타를 경험을 못 해본 건데 저는 뭐 쿠데타가 뭔지를 경험해봤죠. 쿠데타를 하면요. 세 군데 점령해요. 방송국, 국회, 대학교. 이게 핵심이거든요. 대학은 미래예요. 그래서 대학을 잡으면 그래서 대학생들 의견들과 대학생들의 그 내용들을 잡아야 미래를 잡아요. 국회는 현재예요. 방송국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말씀인데 매스 미디어인데 방송국은 과거 해석의 힘이에요. 과거 해석의 힘. 그래서 지금 과거사 논쟁 벌어지는 게 역사 싸움 벌이는 게 뭐냐면 해석의 틀이거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본적으로 인간이 잡은 권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하는 얘기와 하나님 말씀과 맞을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세상에 나팔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은나팔이 돼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살 길이다. 그러면 살아나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참 묘한 게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이번에도 뭐 대만 선교 갔었지만 그때 느낀 게 뭐예요? 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갔는데 하나님의 나팔을 부니까 막 회심의 일들이 벌어지고 이상하게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게 뭐 우리 능력이에요?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 우리 능력에서 나올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나팔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라고. 지금은 이제 매스미디어에 다 전 세계가 다 이제 오염돼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파라 그러잖아. 진짜 그래요. 공중파. 그거 다 잡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인터넷 들어가 봐도 무슨 뭐 나쁜 정보가 더 많지. 그죠? 뭐 음란한 정보 이런 거 보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요. 분명히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러면은 한두 사람씩 모이다가 이제 갈급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가
구원받은 큰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팔소리.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공격해요. 나팔 뺏으려고 그러고 못 부르게 만들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증거 못하게 하잖아요. 나팔 부르지 말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뭐 저 같으면 감옥에 가지 있으면 야 감옥에 빨리 풀려나게 해줘. 그죠? 뭐 재심에서는 풀려나게 해줘. 뭐 어떤 회장님 같이 뭐 이런 거 기도 안 했어요. 나 지금 너무 쪼들리니까 넉넉하게 해줘. 월급 좀 30% 좀 올리게 해줘. 뭐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삶이 어려운데 환경에 대한 기도는 전혀 부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 줘서 정확하게 나팔 부게 해주세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나팔 부게 해주세요. 왜? 마귀가 이거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환경이 어떻게 되든 어떤 압박이 오든 계속해서 나팔 불고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나팔 불면서 선교하고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그냥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나팔 소리입니다. 강단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성도 입에서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고 그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땅끝까지 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예요.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없으면은 무질서예요.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살리는 말씀으로 서 있는 믿음의 신실한 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